오른쪽에서 본 곳은 바로 오목대입니다. 와. 아, 오늘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시는 건가요? 아니, 오목대를 왜 가는 거예요? 오목대를 가면 일단은 한옥마을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. 그러니까 일단 전망이 좋은 스팟이 있고, 네. 그리고 오목대라는 거가 약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그 이성계가 장군 일대. 네. 여기에서 황산벌 정투에서 이기고, 그리고 여기서 연회를 베풀었어요. 와, 연회서 여기서 연회를 할 수 있어요? 잔치를 한 거죠. 연회가 아니고 아, 연회 아니라 연회. 연회. Girlfriend 아니고 파티. 파티. 네. 그래도 여기 오목대 올라온다고 했을 때 도움도 괜찮나 생각했는데. 어, 여기에요? 여기 여기? 그늘이 많아서 괜찮아요. 여기에요? 저일 것 같은 느낌은 여기야 아닌데. 여기 여기야. 여기야. 다 왔어 다 왔어. 잠깐 쉬었다가 쉬고 계신 분들 있네. 안녕하세요. 와, 쉬고 계시네. 안녕하세요. 어디 더 나왔어? 우리 지금 저기 산옥마을에서 지금. 어, 응. 아이고, 아이고 뭐 하세요? 뭐를 드시고 계셔? 술 먹었어? 아유, 여기서 아니, 술을 자시. 더 이쁘다. 실물이 더 이쁘다. 너무 어디가 사는가 몰라. 어머 세상에. 모주 드시고 계시네. 전주 모주. 어, 우리 팀 모주 있어요? 합석할까? 아유, 와. 그래도 어떻게 왔네. 네. 어때요? 시원하죠? 네, 어, 시원하고 좋네요. 연회할 만한 장소죠? 네, 네. 그런 것 같아요. 여기서 우리만의 연회를 열어도 돼요. 수박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가벼워 지는 사람 내가 수박 사올까요? 죽음의 가벼워. 꼭 이런 말 한 사람이 사오게 맞아요, 되는 거예요? 꼭 말한 사람이 안 하는 걸로. 이제 다리도 약간 쉬었고 이쪽 좀 옆으로 가면 이제 한옥마을 전경이 쫙 보이는 데가 있어요. 거기 가서 우리 또 여행은 사진이 남지 않겠습니까? 아, 사진 찍어야지. 네. 자, 갈까요, 그러면? 네, 가시죠. 와, 두 시간만 누워있다 가면 안 되나?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. 진짜 되게 눕고 싶다. 올라오세요. 먼저 가시면 따라갈게요. 먼저 가시죠. 먼저 가시죠. 안 돼, 안 돼. 우와, 여기도 이쁘다. 여기서도 다 보이네. 사진 너무 예쁘네. 와, 이거 약간 뭐? 나무가 살짝 걸리니까 더 예쁜데. 그림 같이. 어, 저도 한번 사진 한번 찍어. 이거 올라서라는 건가? 와! 뭐가 있는데 밑에? 아, 너무 예쁘다. 어, 갑자기 너무 시원하고.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 같은데. 자, 아유.